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이부직한 종의 입술로 증거하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장소는 많이 넓어졌는데 우리 사람들 오늘 많이 참석을 못하셨네요. 자, 19세기 후반에 신앙 선교 운동이란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 미션 해가지고 신앙 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선교를 갈 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선교를 갈 때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연단을 받고 자격증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나 많은 교회들에 찾아가서 또 선교비 지원도 후원도 받고 해서 선교지를 출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실제적으로 그 선교 모임이 운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또 선교지에 그 어떤 그 사무실이 생기고 거기에 또 일하는 사역자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렌트비에 돈이 나가고 또 그 일하는 사역자들이 돈이 나가고 또 그 일하시는 사역자들도 현지 선교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지를 운영하는 경향을 보고 이거는 낭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우리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직접 한번 나가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이 신앙 선교 운동이에요. 자, 이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라고 받았다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가 바로 이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자,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고아원을 시작할 때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이 품고 있는 믿음은 나는 사람한테 구하지 않겠다. 사람한테 가서 나 지금 곧 고원 시작하니까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한데 절대 난 사람한테 구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겠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일부러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나 뭐가 필요하다. 뭐 건물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가 시작한 것은 컵 몇 개 하고 접시 몇 개, 그 다음에 젓가락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분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해보자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려 5만 번에 해당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고 63년 동안 그가 사역을 했는데 무려 7,500만 달러 어치의 그 구제금이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약 한 3천억, 미국 돈으로는 7억 달러. 자,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바깥에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바깥에 서 있을 정도였어요. 벌써 그분들 기도 시작하기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자, 이런 이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사역을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가 하는 일에 축복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상당히 그 중요하면서도 이게 위험한 게 그게 뭐냐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믿음 가지 말고 성경적 믿음을 가져라. 너 믿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한편 또 성경의 메시지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게 역사할 거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도 성경에서 중요시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내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치오리라고 하는 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그냥 주 말씀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기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 신방사역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이 신방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물론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몸에 기력이 다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신유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병은 다 고쳐진다, 그건 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직 그럴 나이도 안 됐는데 병이 들어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거나 아니면 몸을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해서 몸에 어떤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 뭐 술이나 담배나 그런 걸 통해서 몸을 상하게 했거나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해서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성도님들이 속수무책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속수무책이면 좋은데 더 속수무책인 것은 교회도 속수무책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자, 분명히 성경 야고보서에는 너희 가운데 병자가 있냐, 교회 장로도. 그런데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청할 장로님이 없어요. 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가 몸담는 교회에 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하지 않습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는 강단에 이 신유의 메시지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예기치 않는 일이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없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평소 때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 때 이 신유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몇몇 환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같이 다니는 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허락만 하시면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교의 허락을 맡아야 정상이지만 거기 여의치 아니하면 하여튼 적어도 가족만이라도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몇 군데 제의를 했으나 그분들의 반응은 그래요. 이제 물론 당신이 와본들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거절하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믿음을 내놓고 하면 고쳐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쪽에 메시지를 들어서 믿음을 내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이 나는데 그런 믿음을 평소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예 속수무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병인데도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가정을 갔는데 그 가정은 알고 보니까 구원파를 다니는 교회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 자기 아내의 얼굴을 뵐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남편분은 60대가 아직 안 됐는데 병상에 누운 지가 15년째래요. 병상에 누운 지가 15년째래요. 15년째. 그러니까 40대 초에 병상에 누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팔을 만져보니까 이 운동을 해가지고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절대로 병이 걸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몸이 약해서 병이 걸릴 사람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만져보니까 저보다 더 강력해요. 그럼 분명히 영적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 현대교회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원파가 제가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구원의 확신 하나는 구원의 확신 하나는 시켜주려고 무진장 노력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의 구원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이다.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그 육신의 질병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아내분에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허락을 받으십시오. 아내분이 허락을 안 하면 제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알면 난리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가슴에 드는 생각은 구원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확신을 주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왜 남편이 40대 초부터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거는 구원을 왜 못 시키는가? 그분이 나이가 70이 된 것도 아니고 80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이 시대는 이 신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성경에는 우선 이 가족과 친지의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면요. 우선 어떤 집에 신방을 가려고 하면 특히 환자 신방을 가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환자 본인보다도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암환자에게 신방을 갔는데 암환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족이 반대를 해요. 가족이 반대를 해요. 자, 이 가족의 믿음을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여러 곳에서 출연을 시켜서 이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예요? 중풍병자의 특징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의 특징은 누군가가 도와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냥 자기가 혼자 이게 반신불수 걸어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중풍병자가 아니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 완전히 이 들것에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완전히 꼼짝,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경우가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예요. 자, 이분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38년이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기다려온 것은 물의 동함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나를 그 물 속에 넣어줄 바로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신앙의 얼음을 당하고 굉장히 얼음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우물 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넣어줄 믿음의 교우가 없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자기를 넣어줄 사람, 자기는 중풍병자예요. 꼼짝도 못해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그 주위의 사람, 아니 먼저 고침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물 위에 동행시켜 꽂힌 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니요. 이 사람이 이게 38년이나 이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은 알 것 아니야. 적어도 꽂힌 받은 그 사람은 알 것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은 이를 돌아보자는 건 자기 혼자만 꽂힌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체험을 해도 자기에서 끝나버려요. 자, 이 고백에서 무엇을 우리한테 교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분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소화하는 사람들이요. 나 좀 은혜의 강물에 넣어달라고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나 영적으로 갈급해. 나 죽겠어. 교회 다녀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 나 좀 제발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는 충분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포기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했어요? 들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붕을 뚫어주고 들것으로 달아내려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아무 궁금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저희들의 믿음. 자, 그 중풍병자를 끌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제사함의 선포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말로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으시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은 1대1이고 제사함 1대1인데 어떻게 해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외칠 수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 안 생겨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희의 믿음 속에 중풍병자도 포함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 같이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친구들이 나 뭐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도록 노력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교우도 있어요? 환자들은 그거 못해요. 성한 사람들이 나 좀 도와줘야 돼. 지금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 중요해요. 가족들의 믿음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수없이 환자 신발 가지만 가족들의 믿음을 다 막아요. 가족들이 다 반대해요. 다 가족들이 못하게. 가족들이 그게 가족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강단에서 을 들어본 적이 없어. 신의 메시지가 증거된 적이 없어.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권면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속성 무책인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또 본인의 믿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뚫은 이 중풍병자의 경우 그 친구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선포하고 이제 그 당사자에게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침상을 걸어가라. 그거는 그 환자가 일어나야 돼.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려면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는 중풍병자고 환자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3의 메시지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병은 죄의 결과로 온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은 죄의 결과이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버리면 너는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 아무도 이 병과 죄와의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 0.1%도 없고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병과 죄와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거나 내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와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단의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사함을 받았다고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철수까지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의 찌꺼리와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빈곤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인 이 질병조차도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이렇게 복음이 무능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복음이 무능력한 복음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은 내 침상을 들고 들어가라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자,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아픈 이 병에서 고침 받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구원받는 것에서는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훨씬 쉬운 자기 질병 하나 해결하는 데는 아예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이거 뭔가 성등강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죄사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와 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주고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성경에 보면 총 일곱 회에 걸쳐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자,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부분에 봐보면요, 신기한 것은요, 그 환자, 그 하인 자신의 믿음 얘기가 전혀 없어요. 환자 자신이 아, 나 고침 받고 싶다는 믿음을 내놓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백부장, 이분의 믿음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 백부장 하인 자신의 믿음이 뭐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건 없지만 분명한 성경의 소설 방법은 이 백부장 자체의 믿음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면서 자, 우리 집에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이면 족하다라는 믿음을 내놓았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놓은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에 표현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됐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에 봐보면 이 믿음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38년 동안이나 속수무책으로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넣어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 오늘 본문에 봐보면 이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딸이 죽게 된 나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딸이 이미 죽은 나이다 죽은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서 구원하여 살게 할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을 내놔요. 다시 말해서 이 야이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12회 혈류증 나는 이 여인은 옷에 손만 대어도 자, 옷에 손만 대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옷에 손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든지 옷에서 안수를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시고 믿음대로 선포했고 그 선포대로 바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신유의 믿음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그럼 현대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38년 동안이나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수준보다도 못해요. 이 사람은 38년이나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렸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이 기다린 것조차도 안 해요. 포기해버려요. 그 제가 그 분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 60 정도 살았으면 지금 60이 다 되시니까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뭐 굳이 몇 년 더 살라고 그리 할 필요를 못 느끼겠대요. 그냥 이대로 나는 죽을랍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는 그렇대. 교회에 가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을 했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자기도 부인이 안 되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대. 그런데 그가 그 몸에 닥쳐온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는 그냥 이대로 죽을랍니다. 몇 년 더 살라고 아웅다웅 뭐 기도 그런 거 아무짝에 필요 없대. 그냥 60년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대. 그냥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왕성하게 일을 하실 뿐인데. 자, 그것이 오늘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혈류증의 이 여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혈류증에는 이 여자는 지금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지금 깨어든 거예요. 본래 이 예수님은 먼저 이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 그러니까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는 요청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 해서 군중들과 같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 군중들 사이에 이 열두의 그 혈증을 하는 이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 자책이 들어가서 예수님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 모르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 예수님 잠깐만요. 나 병고침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병고침 받고 좀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 가는 중간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예수님의 가는 길은 지금 회당된 야이로 딸한테 신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전혀 방해해두지 않는 상태에서 군중석을 해주고 살짝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 옷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낫겠다 하밀라라. 옷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자, 이 여인의 상황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당겨봤고 그 다음에 뭐요? 응?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좋다는 의원, 좋다는 병은 다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자기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이 호흡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처에. 자, 내가 좋다네 다 찾아다녀봤어. 그 다음에 병은 좋은 의사 돈 다 써서, 그 다음에 병이 좋아지기는 그냥 오히려 더 중화해졌어. 자,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쯤 되면 사람은 다 포기합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 만나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내가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안 가본 기도원이었고, 신유집회, 신유집회, 내가 안 가본 신유집회 가갖고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그대로 이대로 죽을랍니다. 반복된 실패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사업도요,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자꾸 망하면요, 아, 나는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인지 해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27절에 예수의 손을 덮고 무리 가운데를 섞게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이런 계속되는 실패, 반복되는 실패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강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겠냐고요. 하루아침에 생겼겠냐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좋은 조건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말씀을 그렇게 새벽기도 듣고 주일 듣고 수협이 듣고 수십 차례 설교를 듣고 있으나 왜 우리는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여겨버리고 문제가 터지면 다 포기해버릴까요? 자포자기해버릴까요? 요보다 몇십 백배 어려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 고통 안에서 신음하고 있고. 제가 어떤 분을 딱 얘기를 하니까요, 암 걸린 지가 3년 반째가 됐대요. 3년 반째.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말기가 되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신방 오지 마십시오, 신방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도 신방을 안 왔다 갔거든요. 신방 오지 마세요. 그 얘기에 있어서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사람이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있어서 교회는 신방조차도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문이 닫혀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인데 병을 고치고 하면 둘째 문제고, 목사님 신방조차도 받아줄 수 없는 믿음의 상태. 그렇다고 목사님의 사회가 불편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혼 속에 이 신유에 관한 믿음은 제로 상태예요. 그분 와이퍼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역시, 네, 우리 제가 남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쭤본 결과 노예요. 이대로 죽을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똑똑하면서 믿음을 어디다가 다 팔아먹고, 어?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강단에서,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 12회를 결정하는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 노정교장님 기도를 너무너무 참 영감있게 잘해주셨어요. 어떤 상황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왜 우리가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믿음의 원천은, 자, 27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자,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러한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소문에 관해서 아주 안 좋게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 정상인 목사가 아주 죽일 놈이라더라. 아주 정상인 목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한 몇 사람은 건너지면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요만했던 사실이 이만해지고 이만해져. 저는 완전히 죽일 사람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소문이에요. 그런데요, 신유의 믿음은 어떤지 아세요? 정상인 목사가 여기서 안수해가지고 감기 환자를 고쳤다. 자, 몇 사람이 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암 환자도 고쳤다더라 소문이 퍼질 수 있어요. 이 소문이라는 거는요, 소문이라는 건 반드시 그 현장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커져요. 반드시 몇 사람이 건너지면. 자, 그러면 이 목말라 하는 입장에서 나 정말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으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나 포기할 수 없어. 내 인생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실패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병에서 놓이고자 하고 목말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문이 딱 걸렸어. 그럼 이분의 반응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일어났을 때는 요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게 들려진 것은 이만한 사건으로 내게 들려오게끔 돼 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래? 그러면 이 12년 정도 혈류증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네. 왜냐? 죽은 자도 살리고 암 환자도 고치고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도 고친다는데 이 열두의 혈류증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네. 그러니까 고로 뭐 예수님한테 기도해달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 뒤에 살짝이 가서 옷만 대해도 충분하게 고치고도 남겠네. 소문이 이 사람은 아이가 믿음을 증폭시키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 계시행 라합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듣고 있어서 그걸 듣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내 간담이 서늘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작 그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다 까먹고 있는데 소문을 들은 기생 라합은 간담이 서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정탐꾼 성경교 줬으니까. 자, 그 믿음이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암 환자 각종 환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짓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채찍과 대해서 우리의 질병과 다 책임졌다. 그러지므로 절대 낙마하고 포기하지 말. 이 말씀이 자꾸 증거되고 건변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바디메오와 사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바디메오는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외치니까 사람들이 야야야야 시끄러 반대하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간 거예요. 들음이 있어야 돼. 들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신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강단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사케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좀 누군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이 누구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친구를 통해서라도 갔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하지만 38년 병자는 기다린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려 38년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몇 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어느 환자를 위해서 우리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김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내놓는다면 하나님 하셔요. 죽은 자도 살려요. 병자 일어나요. 가능해요. 왜 안 돼요? 왜?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귀신된 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신유지상주의를 부르짖지 마음대로는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특별히 이것이 비단 질병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제가 또 가정신방도 많이 나가요. 문제가 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본인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다 그냥 할 수 있는 길인데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렵게 되는 부분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믿음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한테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내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내어놓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